안녕하십니까. 최근 재외한인사회연구소 민경갑 소장께서 발표하신 한인들의 타민족과의 혼혈비를 보면 8세 이하의 한인 후예들의 48%는 타민족과의 혼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민족들이 미국이라는 사회 내에 어우러져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단지 리틀리틀리 아이리시 퍼레이드, 히스패닉 퍼레이드 등 문화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예로 유대인들은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은 문화뿐 아니라 언어와 이중국적 제도를 확보해서 민족의 확실한 정체성을 보존해 나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정통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타민족들처럼 미국이라는 큰틀 안에 녹아들어갈 것이냐,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유대이즘이 근간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확보된 자원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관을 만들어서 그 내부의 교회, 즉 시나고그를 만들고 종교와 사회를 하나로 울타리를 묶었고 그 소유권은 유대인 회관으로 만들고 재산권을 유대인 사회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최근 KCS가 유대인 회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재정 관리를 견눈질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곳에서 자리 잡은 유대인들 회관들은 미국 내 부동산 가치로 볼때 천문학적인 숫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재원은 종교 특히 교회의 건립과 유지에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한인 사회 용도로 쓸수 없었고 소유권 또한 한인사회로 귀속되지 못하고 매도하는 경우 교단이나 교회라는 범죄에 속하거나 불행한 경우에는 공중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이 이입된 교회에서 한인사회를 향한 서비스나 재원으로 환원되지 못하며 한인사회가 황폐화되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내에 꾸준히 진행되어 온 한국교육, 뿌리교육재단의 그 고국 방문 프로그램, 최근 한인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민사 박물관 건립 등은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그쳐서는 3세의 한인들이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국에서부터의 이민이 급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인 단체들이나 교회들에서 1세들이 떠나면 그 공동체의 공동화, 동공화 현상이 예상되지만 이를 채워나갈 2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의 문제의 심각성은 있습니다. 과감하게 2세를 영입해야 합니다. 전해야 될몇 가지 과제들 또한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에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의식과 비전 그리고 자산권의 이전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세들에게 전해줄 문화와 언어는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지만 역사의식과 비전은 미약합니다. 배달민족을 뿌리로 하는 민족관과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민족의 비전을 전하고 재산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단체이든 사회단체이든 종교단체이든 교회든 2세들을 믿고 밀어주고 이들에게 오너십을 주며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경우 1세들이 2세들에게 본당을 물려주고 그들이 1세를 섬기며 3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민족에 대한 뿌리와 민족의 비전을 교육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실천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후에 한인사회는 미국 내에서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답은 현재 우리의 과감한 그리고 현명한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